그 오명수 선배랑 만나가지고 여기 많이 왔어. 1월 달에 결혼하신다. 1월 달에요? 밑밥을 깔아. 1월 달에 결혼하신다. 1월 달에요? 이거 축하드릴 일이네. 그러니까. 단벌이는 어떻게 뭐 생각은 없으세요? 단벌이는 어떻게 뭐 생각은 없으세요? 어머. 어우, 멋있다. 졸 짓고. 내가 이제 결혼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내려가나니까. 내려가나니까. 애들이 훈련이 됐어. 그래.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잘 극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결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애들 생각,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일단 세월이 가면 제자리를 찾아요. 제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 생활을 가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재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 상대방 사돈 쪽에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볼 것이냐 또 안 볼 것이냐 뭐 그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안 그렇죠. 모르게 생각을 하세요. 진짜. 저것까지는. 혹시 아이들이 걸림돌 되지 않나?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아예 나는 그 재혼에 대한 생각을 접고 살았었는데 야 그 이용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왜냐면은 이제 아버지 인생도 있고 뭐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나는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옛날에 맞았던 게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 시대에 맞춰서 순응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으니까 너무 부담 안 느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야 얘는 나 오늘 충격 두 번 충격이야. 용수 네. 형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네. 생각한다. 아무래도 그래. 야. 멋있다. 아 이해해 주는 아들이 너무 기특하네. 아유 저렇게 얘기였는데. 사실은 지금 커서 하는 얘기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닥치면은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힘들고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와중에 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아 이런 거고 힘든 결정하셨지만은 우리도 성인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한 우리도 존중해드려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죄책감 느껴서 우리 위해서 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저는. 아이고 이상해. 너무 저나 동생 때문에 부담 가져서 이제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그만 조금 덜 신경 쓰시고 눈치 안 보시고 좀 더 행복하고 원하시는 거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